땔감이 고스란히 열로 바뀌지를 못하고 연기나 그름으로 바뀌어서 낭비가 심하고요. 새까만 숱들이 많이 생겼죠. 불을 다 떼고 나니까 하얀 재만 남았죠. 안녕하세요. 해아람구들입니다. 구들빵에 대한 궁금증 78번째 시간입니다. 구들빵의 불을 어떻게 떼야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산소, 아궁이에서 불이 탈때 산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구들빵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구들빵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불이 이렇게 타고 있을 때 산소를 잘 공급을 해줘야 불이 잘 타는 건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반대로 불을 끄려면 불이 타고 있는 곳에 산소를 차단을 해주면 불이 꺼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촛불이 타고 있을 때 컵으로 덮으면 보시는 것처럼 불이 꺼지죠. 산소가 차단됐기 때문에 불이 꺼지는 거죠. 반대로 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불길을 더 거세게 하거나 불의 온도를 높이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산소를 불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쇠를 다루는 이런 대장간에서는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풀무지를 했죠. 풀무지를 해줘야 이 화로의 온도를 높여서 철을 마음대로 녹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기 시대의 이 풀무는 굉장히 하이테크 기술이었다 그러죠. 산소 용접기에는 이렇게 아예 고압 산소통이 달려 있죠. 산불이 났는데 걷잡을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것은 바람이 거세게 불 때입니다. 산소가 잘 공급되기 때문에 불이 잘 타는 거죠. 요즘 산에 가면 낙엽이나 마른 가지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산에는 한번 불이 나면 끄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산불 조심해야 되겠죠. 연소의 네 가지 요소 중에 불이 탈때 산소의 공급 굉장히 중요하죠. 하여튼 우리의 주제 구들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들빵 아궁이에서 어떻게 하면 산소를 잘 공급해서 아궁이에서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도록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 땔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잔가지의 땔감이 있고 이렇게 굵은 통나무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 불을 뗄때 세차게, 불길이 세차게 잘 타오를까요? 경험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잔가지나 대나무는 불을 떼게 되면 아주 화력이 셉니다. 세차게 타오르죠? 이렇게 잔가지의 경우에는 전체 표면적이 굉장히 넓죠? 공기가 이 나뭇가지들 사이로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잔가지나 대나무를 탈 때는 화력이 엄청 센 거죠. 반면에 이런 통나무 같은 경우는 전체 표면적이 잔가지에 비해서 훨씬 적죠. 그러다 보니까 산소 공급량이 훨씬 떨어지죠. 그래서 불을 뗄때 이런 통나무를 통째로 넣게 되면 불길이 세지를 못하는 거죠. 원인은 산소겠죠. 잠깐 불이 타는 모습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큰 통나무가 타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잔가지가 타는 모습입니다. 잔가지들이 탈때 불길이 훨씬 세죠? 그래서 구들빵에서 땔감을 준비하실 때 통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게 쪼개서 잘 건조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야 고온 연소, 즉 완전 연소에 가까운 연소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잠깐만요. 근데 불이 오래 타야 방이 따뜻하지 않을까요? 호루룩 하고 타버리면 열이 금방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방이 빨리 식지 않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죠. 그런데 구들빵에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난로 같으면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난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추결 장치가 없기 때문에 불이 타는 시간, 버닝 타임이 길수록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긴 건데요. 구들빵은 틀리죠. 구들빵은 추결 장치가 있죠. 아궁이에서 발생된 열이 고래 속의 추결 장치에 저장이 돼서 그 열을 이용하는 것이 구들빵이죠. 그래서 아궁이에서는 충분히 고온 연소, 완전 연소로 세차게 불이 타야 되고,
그 열기가 고래 속으로 원활하게 잘 들어가서 열교환이 돼서 축열 장치에 저장이 돼서 그 열이 오랜 시간 유지되도록 그렇게 만든 구들빵이 잘 만든 구들빵이지요. 반대로 말씀드려서 이런 통나무나 젖은 나무를 구들빵에 넣어가지고 서서히 지글지글 오래 타면서 버닝 타임이 긴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땔감이 불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연기나 그을음이 많이 발생해서 땔감의 낭비가 심하고요. 또 고래가 막힐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 문제점 뭐냐면요. 불길이 세차게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랫목만 이렇게 불길이 때리고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랫목만 새카맣게 타는 구들빵이 될 가능성이 많죠. 혹시 구들빵을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험을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마른 장작을 넣어서 불을 센 불로 세차게 불길을 만들어서 떼보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젖은 장작으로 불을 오래오래 몇 시간 계속 한번 떼보세요. 같은 양의 땔감을 뗐을 때 어떤 경우가 따뜻한지 비교해 보시면 금방 판가름이 나실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땔감이 이렇게 통나무인 경우 또는 덜 말린 땔감의 경우에는 어떤 점이 문제냐면요. 첫 번째, 땔감이 불완전 연소되기 때문에 땔감이 고스란히 열로 바뀌지를 못하고 연기나 그을음으로 바뀌어서 낭비가 심하고요. 두 번째는 젖은 나무나 통나무를 떼게 되면 불길이 세차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 깊숙이 고래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아랫목만 이렇게 계속 데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랫목만 뜨겁고 윗목이나 구석은 차가운 구들빵이 될 가능성이 많다. 고루 따뜻한 구들빵이 못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개 쪽에서 건조를 잘한 땔감을 떼게 되면 빨리 타지 않느냐, 버닝 타임이 짧지 않느냐라는 염려가 있을 텐데요. 그것도 일면은 맞는 얘기죠. 구들빵에서도 고온 연소, 완전 연소가 되는 조건이라면 버닝 타임은 길수록 좋겠죠. 잘개 쪽에서 잘 말린 땔감은 불길은 세지만, 그리고 고온 연소는 되지만, 연소 시간이 짧지 않느냐라는 걱정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이 아궁이 문으로 해결을 합니다. 공기 조절구가 있는 아궁이 문은 들어가는 공기의 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버닝 타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구들빵의 장점인 축열 장치를 충분히 활용을 합니다. 구들빵의 축열 공간은 어디입니까? 이 고래 속이죠. 고래 속에다가 충분한 축열을 하면 되겠죠. 고래를 만드는 재료는 열용량이 큰, 다시 말하면 열을 많이 품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시고요. 별도의 축열 장치를 만드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고래 속에 충분히 축열이 되도록 하려면 연도가 고래 바닥보다는 낮아야 됩니다. 연도가 구들장 바로 아래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래 속에 있던 열기들이 이렇게 쉽게 빠져나가 버리겠죠? 저녁에 불을 많이 떼도 새벽이 되면 싸늘한 구들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구들빵을 수리를 하러 가보면 의외로 이런 연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연도를 이렇게 낮추게 되면 불이 안 들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죠. 연도를 고래 바닥보다 낮춰도 충분히 불이 잘 들어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잘 만든 구들빵이죠. 다음에 땔감이 탈때 산소 공급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제바지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두개 사진을 비교를 해보세요. 제바지가 없이 땔감을 태운 경우입니다. 새까만 숯들이 많이 생겼죠? 이 사진은 제바지 위에서 불을 뗀 경우인데요. 불을 다 떼고 나니까 하얀 재만 남았죠? 땔감이 까만 숯이 되지 않고 완전하게 타도록 하는 역할, 제바지가 그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다시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이 연소의 사요소 중에 한 가지 이상이 빠지게 되면 불은 꺼지게 되죠. 이렇게 땔감이 타는 모양을 잘 지켜보면요. 장작이 타서 이렇게 숯불이 됐을 때, 숯불이 재에 묻혀서 산소가 차단이 되면 끝까지 타지를 못하고 까만 숯덩어리로 남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숯덩어리를 만드는 원리죠. 그런데 재바지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요. 불이 타는 동안에는 이렇게 산소 공급을 해서 불이 잘탈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요. 다 타고 남은 하얀 재는 이렇게 밑으로 빠져줌으로써 숯덩어리가 끝까지 온전하게 탈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재바지가 하게 되죠. 물론 땔감이 이렇게 온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재바지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궁이 단열을 잘해서 고온 연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구들방에 효율적으로 불을 때는 방법 중에서 산소의 역할, 그리고 산소의 역할과 관련해서 아궁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재바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다음 시간에는 효율적인 불때기 중에서 네 번째, 구들방 아궁이에서 장작에 불을 붙일 때도 라이터 하나로 아주 쉽게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학적인 연쇄 반응과 관련이 있죠. 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 뵙고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